도넛을. 정부가 일본과의 미래청년기금 공동조성으로 일본 배상 책임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제3자 변제기구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일본 기업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로 열어둔다고 합니다. 전범기업 미츠비시와 일본 제철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한국의 미래에 투자해주는 기업으로 승격시킨 꼴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아니라면 한일 협상이 계속 미뤄질 수 있어 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 일본의 사과 없는 우리 정부 주도의 3자 변제는 필요 없다고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이 과거 청산 없는 미래 지향은 허구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대법원은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상 대상에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일 주도의 대중국 신냉정 전략에 끌려다니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하는 데 급급해 펼쳐지는 꼼수 외교 그 자체입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했습니까?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끌려다니는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저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즉각 걷어들이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별도로 내면서 사실상 본인들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입을 꾹 닫고 있는 국민의힘도 참으로 염치 없는 정당이지만 50억 클럽 특검이 마치 특정 세력을 향한 수사인 모양새로 만들려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의당이 보기엔 양정당 모두 50억 클럽 특검 관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가 목적입니다. 이번 정의당 특검법은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사려 깊게 특검 추천에 양당을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 특검법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갑니다. 최후 통첩을 하러 갑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금융 범죄 행위를 최고 수준 범죄로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법원도 인정한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 이외에도 코바나 콘텐츠 수사 과정을 포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이었다면 몇 차례 소환 수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받았을 것입니다. 법치주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의혹에만 관대하다면 국민들이 그 질서에 순응하겠습니까? 검찰은 오늘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상투적인 대답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일당에 가장 많은 연루자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사돈 낱말하듯 특검법 운운하고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얼토당토하는 말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양당이 정치 공방만 격화시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확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와 혐의 연류자의 최대 지분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 앞에 석고 대죄에도 모자란 마당에 특검은 묵묵부답으로 거부하고 정쟁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 선봉장을 자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일당도 무죄로 만들 부실 검찰을 믿고 있는 겁니까?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거 아닙니다. 검찰에 더 오래 맡겨둔다고 부실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유죄가 되고 남아오지 일당이 유죄받을 리 만무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 자체 특검법이라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기어이 특검 무상 기도에 나선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방탄특검 덤터기를 자초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다는 말입니까? BBK 특검과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 등 지난 모든 특검은 원인 제공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합의로 추진됐고 실제 법안도 그렇게 설계하여 처리했습니다. 국민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지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고집은 결국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까지 더해주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처한 것에 더해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본질까지 자처시킬 것이 아니라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진실규명의 골든타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 추진을 최대한 결론 짓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내려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만기 칠남에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무혐의 종결한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은 지금까지 한 차례 서면 조사 외에는 어떤 진척도 없는 주가 조작 사건의 전초전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검찰의 특혜 수사, 문계기 봐주기 수사에 정의당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의원단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 번의 참을 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은 이만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회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또 검사입니다. 역대 정부의 좁은 인재 등용을 비판하며 고소형, 성시경이라는 세 글자 조어가 유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검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세 배는 양반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을 경찰 국수본부장에 앉히려다 인사 참사가 난 지 겨우 일주일 지났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찹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람이 검사 출신밖에 없습니까? 작년 국민연금이 80조에 달하는 투자 손실을 낸 이 시점에 금융회계 전문가도 아닌 검찰 출신이 기업 수사 좀 했다고 국민연금 운용을 맡습니까? 국가대표도 특정 파벌만 뽑아서 꾸리면 망하는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검찰 동호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식구 챙기기에 검찰 가족들은 든든한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한숨만 깊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을 은근히 비틀어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셀프 특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애초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두 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섭단체인 두 당 모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이 시점에
대장동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부디 양심 좀 챙기고 이 사건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미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구태여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적 공분이 쌓인 곽상도 전 의원 비리 혐의가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발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특검으로 넘길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열어놨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자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만 갖겠다는 것입니다. 양당이 만수산책처럼 얽히고 설킨 대장동 사건을 모든 정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니 수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민주당 추천권을 명시한 것이지 실제로는 야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로만 하는 약속을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빌미 삼은 검은 속내를 치우고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안을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표 구출 작전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길 바랍니다. 이틀 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 15,000여 명이 뉴욕의 러트거스 광장에 모여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를 요구한 데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116년이 지났지만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27년째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해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에 해당합니다. 살인, 강도, 강강, 폭행 등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비율은 OECD 38개국 중 9위입니다. 경제, 정치, 안전, 어느 측면에서 봐도 성평등 사회는 우리에게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부수기 위해 지난 토요일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 제로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공약 미이행,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별 근로 공시제를 넘어 성별 임금 격차를 뿌리 뽑겠다는 정의당의 약속을 지켜봐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일터와 거리에서 안전할 권리, 살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성의 거절과 거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여성의 선택에 따른 주체적인 권리가 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우리의 역사 내내 많은 여성들이 투쟁을 통해 스스로 쟁취해온 것임을 알기에 정의당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떠들고 싸워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퇴행과 야만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